오늘은 호주국제전투사격대회에 기관총 분야에 출전할 K-15 기관총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실제로 대회에 나가는 코치분들께서 화기를 들고 저희 회사에 방문 예정인데 오늘 점검할 총은 이 모든 시험을 완료 후에 각 교육단에 교육용으로 납품된 총기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품의 수명이나 총기의 상태는 매우 좋지 않은 상태로서 이 총의 기능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추어 저희가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신뢰성 향상이라는 게 직원들끼리도 얘기를 나누면서 이미 모든 시험을 다 완료한 총이라서 이 총을 과연 살릴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요 안에 이제 그 아주 조금 디테일한 그 디자인을 좀 바꾸면서 개선시켜 놓은 가장 큰 K-15 기관총은 K-3 기관총에 비해서 사격 발수 대비 기능 고장 횟수를 보는 신뢰도 측면, 그리고 총열의 락킹 타입을 바꿈으로써 정확도를 향상한 데 가장 큰 의미 있는 개선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그런 게 많이 이제 유동이 적다 보니까 정확도나 분산도도 좋아지고. 지금 보는 것은 작동부 뭉치로서 노리쇠 뭉치와 가스할대 뭉치가 조립된 부품입니다. 탄피를 방출해주는 차계도 점검하고요. 노리쇠 작동 상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 점검하고 사격장 가서 사격을 해보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점검을 모두 마치고 실제로 사격을 통해 기능 점검을 하기 위해 야외 사격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야외 사격장에서 외관의 상태, 내부 주요 부품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죠. 기관총뿐만 아니라 모든 화기는 8대 기능을 순환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수행케 하는 가장 핵심 부품을 위주로 점검하고 필요시 모두 교체를 하여 기능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칼키 교체를 하기 위해 치구에 노리쇠 뭉치를 고정시켜 놓고 칼키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주요 부품 주유를 하고 사격 준비를 합니다. 노르쇠 부태점진 기능 점검 후 사격. 약 70여 발의 링크 탄을 그 사격했는데 이상 없이 잘 나가죠. 이런 식으로 여러 회 기능 점검 결과 6정 중 4정은 완벽하게 기능이 살아났고 2정은 간헐적인 방출 불량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용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겠으나 대회에서 단 한 번의 기능 고장도 없게 하기 위해 가장 성능이 잘 살아난 4정을 주 장비로 사용할 것을 권장했고 나머지 2정은 훈련용이나 현지에서 스페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했습니다. 그 예비총으로 일단 5정은 문제없어요. 아무 문제 없는데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국군 대표분들께서 훈련에 참가하기 전에 충분한 연습을 통해 감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 총기들은 이미 수명을 다한 총기들이라 지금 일시적으로 기능을 회복시켜 놓은 상태인 이 총들로 충분한 훈련을 할 수 하기에 제한되는 사항이라서 그 점이 매우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표분들께서 스페어를 가급적 활용해서 훈련을 하시고 주 장비도 그 0점 획득이나 이런 것들 최소한의 훈련을 하신 이후에 총기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출전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내일 가지고 가셔서 그 계속 사격 연습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호주 국제 전투 사격 대회가 매년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군은 늘 가서 종합 4위 이상의 훌륭한 성적을 거두어 오고 있습니다. 단기간 훈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최상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점에서 우리 국군의 사격 솜씨나 전투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랑스럽죠. 네. 사격을 많이 하면은 뭐 솔직히 이제 이번에는 K15 기관총을 들고 가셔서 기관총 분야에서도 훌륭한 성적을 거두어 오셨으면은 정말 좋겠네요. 아무쪼록 멀리 많은 분들께서 다녀오실 텐데 안전하고 조심히 그리고 좋은 성과 희망하시는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역하시다가 가기 전에 뭐